가로방향이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1시가 박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. 1시 박준호, 11시가 박성준 선수인데 삼성의 주장으로서의 그 부담감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? 박성준 그 주장. 네. 뭐 이제 본인이 좀 박준호를 끌어내 준다면 네. 야, 근데 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카드들도 만만치 않아서 아, 그럼요. 오늘 확실히 두 팀은 이 스코어 보니까 3대 3. 네. 예, 끝까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굉장히 팽팽하고요. 맞습니다. 예, 일단 오버로드 정찰방에서 박준호 선수가 살짝 내려가던 걸 틀었어요. 네. 네. 자, 일단 이런 그 가로방에서 먼저 보고 맞춰갈 수 있다라는 부분 박준호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요. 자, 그렇죠. 박준호 선수와 박성준. 박성준 선수도 근데 사실 그 개인 강좌나 이런 거 보면 저거도 저거 좀 또 잘해요. 아, 그렇죠. 네, 네. 또 프로리그에서도 해줄 때 해주는 그런 그 묵직함이 있는 선수거든요. 네, 저그전을 다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번 조지명식 때 가장 세레머니가 기대되는 선수로도 뽑혔어요. 박성준 선수가. 네, 뭐 사실 살인준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이번 프로리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예, 뭐 정말 전사 같은 그런 세레머니를 보일 수 있을지. 박준호와 박성준. 자, 일단 현재까지는 빌드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데요. 서로 똑같이 앞마당 가는. 네. 자, 어쨌든 아, 시비도는 앞마당 매우 일렉트릭 서킷이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두 선수. 네. 서치는 더 좋아요. 오브로드에 박준호 선수가 일단 선수 분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. 자, 여기서는 굉장히 좀 팽팽하게 흘러가는데 확실히 보고 이게 오버로드 저쪽으로 언제 보냅니까? 아, 그럼요. 네,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하죠.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. 자, 맞습니다. 먼저 보고 하는 쪽이 사실 동쪽적으로는 특히 더 그러죠. 그렇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선택적으로 이제 박준호 선수가 아예 이제 공중으로 가는 네. 뭐 운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 역시 공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셨듯이 라바 아끼지 않고 그냥 저글링을 한번 몰아친다든가 이런 아유. 식의 어떤 선택도 나올 수 있어서 결국 박준호 선수의 어떤 선택에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박성준 선수도 라바 안 아끼고 저글링 잘 치고 잘 끝내는 선수긴 한데 예. 네. 방금 김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호의 선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추천이 한 5천 개를 행해가고 있는데요.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일단은 나발을 남겨서 저글링을 찍을 수밖에 없고 네. 상대가 또 선수분이풀일 수도 있으니까 자, 아. 이게 이거죠.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예. 보니까 상대는 불안하니까 기본적으로 저글링을 찍을 수밖에 없고 그럼요. 무조건. 근데 보니까 저글링을 안 찍고 레어를 먼저 올린다던가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아,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점이 오버로드 네. 먼저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. 야, 역시 이게 먼저 본 사람의 진짜 플레이예요 이게. 네. 예,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해 가고 성큼까지 짓고 드론들 붙이고 있어요. 박준호는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여유 상대보다도 좀 더 부유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. 에, 그렇죠. 상황 또 보면서 저글링 뽑는 거 보고 그러면 자신도 맞춰서 저글링 찍고 어떻게 보면 박성준의 이 저글링 여섯 개는 지금 의미가 없는 저글링이에요. 네. 드론 한두 개 차이가 결국에 이 저그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도미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결국 뽑아놓은 저 저글링으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. 오버로드로 시야가 안 보이니까 일단 뽑아놓고 가죠. 근데 아. 가서 이득 안 보고 성큼 믿고 저글링 수비하면서 드론을 계속 채워놓고 있거든요. 자, 드론 차이가 다섯 마리로 납니다. 지금 봤는데. 네, 저글링 못 달리잖아요. 그럼요. 와, 드론 수가 다섯 마리 차이나요. 자, 이제 찍으면은 박준호 맞춰서 찍어주면 돼요. 이제 타이밍에. 그렇죠. 참, 이게. 박준호. 이게 운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예, 근데 결국 저 저글링을 써먹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. 자. 오히려 발업까지 투자했고, 만약에 성큼 믿고. 네. 발업을 조금 늦게 하면서. 오히려 그 스파이어 쪽에 힘을 실었다면 아 그래도 본진을 들어가보자. 본진아 저글링으로 이득 봐야 자, 돼요. 자 이득 많이 봐야 됩니다. 박성준 네. 박성준 본진 난임이 낮죠. 자, 지금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. 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 박준 아직 발음 안 됐고요. 박준 이걸로 드론을 좀 줄여야 돼요. 자 좀 더 줄여줘야 돼요. 좀 더 드론 두 개 세 개 자 세 개까지 끊어줍니다. 자 좀 더 끊어야 되는데요. 일단 본진 난입했던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. 네. 네, 저글링을 뽑았던 만큼 이득을 봤어야 하기 때문에 절실하죠. 절실합니다. 좀 더 흔들어야 돼요. 좀 더. 자, 스파이어 타임 박준호가 조금 더 빨라요, 지금.
어, 저글링 계속 찍었어요? 박성준은 저글링 찍어서 완전 승부를 보려는 거고, 어차피 무난하게 공중전 양상으로 가면 박준호 선수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. 네. 야, 이거 박성준 선수의 이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. 자, 성큼도 깨는데요. 원성큼 깨지고요. 아직까지 발음이 안 됐습니다. 박준호 선수는 하지만 네. 저걸 막아내고 있고요. 공중에 투자했던 거거든요, 이거는. 아, 저글링 투자들이 나오고 있어요. 박준호 마찬가지로. 자, 토론들 한 개 또 잡히죠. 아, 박성준. 아, 근데 이번에 저글링 숫자가 많이 잡혔고요. 두 마리 남았습니다, 지금. 아직까지 발음이 안 됐어요. 아, 어... 막아냅니다. 아, 그래도. 근데 막아냈어도 네. 어떤 그 차이가 벌어졌던 드론 부분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게. 아, 그럼요. 네, 저글링 난이 왜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죠. 네, 박성준 선수가 정찰이었던 불운이 있었음에도. 네. 네, 상황 자체를 괜찮게 만들었고. 맞습니다. 박성준 선수가 드론 한 개 더 많아요. 하지만 이 저글링이 그 드론 숫자를 줄여주냐 못 줄여주냐 굉장히 중요한 야, 거예요 지금. 성큰 쐐기를 박네요. 자, 박준호 뮤탈리스 컨트롤도 뭐 잘하긴 합니다만. 자, 이 저글링들이 본진 안에 난입해서 저글링들 일단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글링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아~ 뮤탈이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면. 예, 그럼요. 아, 이거는 좀 의미 없는 저글링이 돼버렸어요. 오히려 저 저글링을 네. 아껴서 좀 침착하게 그럼요 뮤탈이랑 같이 활용하는 용대로 썼어야 되는데. 네. 자, 그래도 뭐 오버로드 이득은 좀 보고 있긴 합니다. 자, 박준호 선수가 그래도 뭐 뮤탈리스 컨트롤 예,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, 박성준 선수 저글링으로 분위기를 맞췄거든요 지금. 자, 위탈리스크들 박준호 선수 신중합니다. 박성준도 신중하고요. 왜냐면 저글링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. 네. 아, 근데 저글링을 버려 허무하게 좀 뭐 바람도 안 됐고 아예 애초에 이제 공중을 생각했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. 네. 그러면 공중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그 저글링 바람에 대한 부분도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앞서 나가야 되는데. 갑니다. 자, 이게 자, 저글링 스콜지 네. 어떤 위력은 있거든요. 자, 박성준 선수냐 박준호냐. 박준호가 뮤탈 한 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. 한두 기 정도. 하지만 컨트롤이 중요한 거예요. 야, 오버로드 끊어주고요. 오버로드. 네, 오버로드는 재미 봤어요 지금. 네, 저글링 시작부 하고 어? 뮤탈리스 컨트롤 스커지 끊어주는 박준호. 아! 오! 자, 한 기 잡혔습니다. 근데 자, 스커지 달라붙어야죠. 박준호는 이득을 야, 봐야 됩니다. 이득. 스콜지도 재미 못 보면. 네, 그럼요. 뮤탈 싸움 안 밀릴 아, 수 있거든요. 아, 지금 스콜 또 와요. 근데 박준호 또 와요. 자, 여기서 스커지로 박아줘야 되거든요 지금. 아, 박준호의 싸우는데요. 트롤로. 자, 컨트롤. 이거 박준호 기가 막힙니다. 아니, 움직임이 달라요. 와. 지금 스콜지 다 맞았어요. 최재. 아니 이게 진짜. 아, 컨트롤이 박준호 선수가 훨씬 더 뛰어났고요 지금. 네. 와, 스콜지 이득도 받고. 와, 기가 막힙니다 박준호. 박준호 임진무기 막아내야 되는데. 프로리그 다승왕을 달리고 있는 임진모. 야, 이런 분위기라면 막기가 힘들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. 아까 김태희 선생님 말씀하신 네. 것처럼 어, 그 순간적인 어떤 공중전의 전투 양상이 말뚝으로 때리는 사람과 현란하게 무빙하면서 때리는 사람, 그 무빙하면서 때리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이, 그럼요. 그냥 더 아픈데 무빙까지 하면서 때리면 더 아프죠.